네, 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이제 8시간을 앞두고 네네.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수도권 새 거리두기를 일주일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음에 따라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사실 좀 관망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팩트부터 말씀드리면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일주일간 더 연기가 된 부분이 있고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새로 이제는 완화적 추세로 이제는 새 거리두기의 기준이 되겠죠. 일단 뭐 원래 오늘부터였잖아요. 오늘부터였는데 이제는 일주일간 연기되면서 7일 7일부터 다시 한번 그 예정된 6인까지의 모임, 사적 모임 허용이 이제 7월 7일부터 되고 뭐 일주일간 더 연기돼서 아직은 이제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 미만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방역 전문가들은 최소한 한 달은 더 가야 되지 않냐. 더 완화적 추세는 좀 아니다. 풀어주기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건 방역 기준이고 경제계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관망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는 IPO라든지 주식시장에 대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사실 우리 자산시장에 주식시장의 기대심리는 높은데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기대심리가 약간 소폭 꺾이고 있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론과 부정론이 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좀 지켜보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실망감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근데 발표를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주일간 한번 지켜보고 네. 그래도 좋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 거리두기 이제 증시로는 리스크로 좀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과 이제 긍정적 영향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부정적 영향 먼저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공포, 시장 공포 지수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낸 시장에서는 적을 거라 보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공포 지수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었을 때 괜찮겠지 하다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특히 이제는 외국에서의 공포지수가 높아지면서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한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장 시장에서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이번 달 말에서 아마 금리 인상이 한번 단행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 출현, 변이 바이러스의 확대 이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쉽사리 금리 못 올립니다. 쉽사리 금리 올렸다가 더 이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장 금리 아니 기준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자산 시장에는 득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확산 주식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도 열어섰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과 긍정이 좀 나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이 코로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두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지만 그리고 통화 정책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점 맞습니다. 이렇게 양분이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확진자 수가 4월 말 이후로 지금 최고치로 다시 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인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증시 과연 어떤 업종들 가장 타격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기대심리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는 리오프닝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뭐 소비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주도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들어와서 야 경기가 리오프닝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심리 때문에 사실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꺾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좀 조짐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미 뭐 여행, 항공, 뭐 소비재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가 하락 조짐이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그 6월에 한국거래소 자료를 봤더니
음식료품 지수가 전달, 그러니까 5월보다 한 2.9%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여행 관련주도 볼 수 있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요, 6월에 들어와서 11%나 하락을 했거든요, 5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미 주식장에 이런 어떤 기대심리가 많이 올랐던, 기대심리에서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변이 반영수에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목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장 초반에 이제 여행이나 항공 업종을 위주로 가장 먼저 치고 올라왔고, 그 뒤로 이제 뭐 면세나 호텔 다양한 업종들이 올라왔는데, 그런 업종들부터 먼저 좀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3,300포인트 그래도 그 와중에도 열심히 올라와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또 터지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 좀 차익 실현을 원하는 욕구들이 나오면서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증시를 끌어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차익 실현 매물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씩 물량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실 텐데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했고요.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완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이제 지수들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차익 실현 해볼까라는 이제 분위기도 연출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차익 실현이 이제 타이밍이 이때쯤이 아닌가라고 이제 잡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망세라는 게 이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관망하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치고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식 시장에 이제는 오른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이번 주에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시작이 되고 서서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종목들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지 김다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경제재개 기대감이 가득했지만 또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일주일 유예됐습니다. 시장의 변화도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드나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늘어난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들의 킬러 플랫폼 랭킹닷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있닭, 러브잇 등 총 18개 자체 브랜드를 보유했고 현재 300여 개 자사와 타사 브랜드가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가입자 수는 지난 4년간 연평균 53.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61만 명으로 고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플랫폼 가입자 수가 지난해보다 36% 늘어난 약 200만 명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입지를 단단히 굳힌 푸드나무는 현재 미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도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영역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인지도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시장 진출도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알서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화상 회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급부상한 기업입니다. 2001년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서비스를 제공해온 글로벌 원격 전문 기업인데요. 대표적인 국산 화상 회의 솔루션 리모트 미팅과 집에서 회사 PC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회사와 똑같은 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게 해주는 리모트 뷰, 또 원격지 디바이스를 관리해서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트 콜 등 이 비대면 필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도 1분기 대비해서 실적 호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정책 지원이 긍정적인 만큼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한 실적 성장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원격 서비스 업체로서 제품에 대한 기술 경쟁력과 보안 능력을 입증해온 알서포트. 다시 한번 주가가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줌 인터넷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포털 비즈니스와 광고가 주력 수익 모델인데요. 매출 비율을 보면 검색 광고가 가장 많고 그 이후에는 디스플레이 광고, 쇼핑 광고 등이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줌 인터넷은 최근 4년간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핀테크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작년 KB증권과 함께 합작법인 프로젝트 바닐라를 세워서 핀테크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최근에 누구나 쉽게 쇼핑을 주식하듯이 주식을 쇼핑하듯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바닐라를 출시했는데요. 주린이 눈높이에 걸맞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윤 전 총장이 공정경제를 강조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 반짝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줌 인터넷은 앞으로 체질 개선과 함께 실적 상승, 또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판 돋보기 시간 확인하셨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특히나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면 그동안 좀 수혜를 받았던 리오프닝, 이제 막 슬슬 시동을 걸었던 업종들이잖아요. 그런 업종들에는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의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뭔가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BBIG가 네. 사실 우리 주식시장의 이슈로서 또한 시장을 이끌어 갔고요. 그런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많이 변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반기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출현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순환매 장세가 나올지 다시 한번 이제 성장주 쪽으로 관심이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다시 한번 성장주 쪽으로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뭐 성장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주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이제는 하반기를 이끌어갈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차트에서도 보시겠지만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번 연도 들어와서 사실 삼성전자 정말로 많이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그 통계를 봤더니 이번 연도 1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때 동안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게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전체 개인 투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거에서 그걸 100을 놓고 본다 그러면 39%가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투자했는데 사실 오르진 않았죠. 이번 연도 들어와서 오히려 마이너스 한 2.2% 정도 사실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거만 보면은 야, 이거 확실히 리오프닝의 분위기가 이번 연도 상반기를 이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차트에서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확실히 확 갈립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긍정론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이제 수출 호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6월에 수출 지수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수출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48% 증가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을 이제 컨센서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는 이 수출, 6월 수출이 어떻게 될지 이거에 따라서 또 수출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떻게 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오늘 발표되니까 꼭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호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신중론도 있죠.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장 모멘텀이 있었는데 변이 바이러스로 해서 꺾이는 부분 이런 어떤 신중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이제 긍정론 쪽으로 이제는 좀 쏠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 오를 거다. 아, 왜 그러냐면 뭐 이미 아시겠지만 뉴욕 시장 사상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로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뭐 나스닥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로 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전문가들도 다 마찬가지 얘기죠. 이제 국채 매입 축소 부분은 아마 하반기쯤이나 그러니까 이번 연도 거의 끝이나 내년 초반에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스러운 모습도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안에서는 이제 자산시장 중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거시경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개개인의 종목을 보더라도 야 이제는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그 신중론보다는 아무래도 하반 부정적인 이론보다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아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맷집이 생겼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너무 익숙해진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 접종 쪽에 무게를 더 실으면서 긍정론이 더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이런 긍정론에 힘입어서 성장주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네. 전망까지 지금 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백신 이야기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정부가 이제 백신 관련돼서 세부 일정을 발표를 합니다. 3분기 일정은 이미 발표를 했고 네. 오늘 이제 세부 일정들 7월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 또 이제 맞게 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예상되고 있는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역시 그 리오프닝과 관련된 분야가 아마 관심을 다시 한번 이제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스케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의류나 면세점이나 카지노 쪽으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의약 보건 쪽 이런 쪽도 아무래도 방역 쪽 관련 주도 아마 이제 또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역시나 시장이 테마주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예습자는 러시아 테마주는 스푸트니크 V 이거와 관련돼서 뭐 관련 종목들이 사실 크게 오르고 내리고 했었는데요. 이게 테마주 관련돼서 조금 관련돼서 좀 오를 수도 있다. 뭐 대표적인 게 휴원스 글로벌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테마주 중심이겠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는 포트폴리오, 제품 믹스 효과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제품 믹스 효과가 LG전자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뭐 세탁기 잘 되고 에어컨 판매 호조 되고요. 스팀이라든지 가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판매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OLED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기대되는,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한번 뜯어보시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실적 중심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거리두기가 일주일 연장된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신중론과 긍정론이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긍정론 쪽에 시장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테마주 개별 장세라는 이야기 많이 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뜯어보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성장주 위주로 그 가운데서도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